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 제가 BTN에서 강의를 한 지는 한 7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주로 금강경이 매우 실용성이 있는 가르침이다. 또 위대한 가르침이다. 또 이것은 수련이 아닌 종교로서의 특징을 지니는 절대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도 생활 속의 금강경 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또 오늘처럼 또 요번 요새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의 재앙을 순간순간의 축복으로 바꾸는 건강 이렇게 제목을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소승적이에요. 즉 개인의 행복과 이런 것만 추구했지 한국 불교를 위해서 뭐 기여한 게 뭐가 있느냐. 저는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섣불리 기여는 얘기를 해서 기여를 하기는커녕 심지어는 반발과 불목을 불러와서 지비거리가 되게 함으로써 본전도 못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국불교 발전에 대한 어떤 말씀을 드려오지 못했던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소승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얻어 맞더라도 할 말은 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뭐를 이게 해야 되는 것이 저 자신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감히 이제 달마대사의 무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방법을 말씀드리곤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말씀드린 그 소신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달마대사의 무, 양무제가 공덕이 많으냐 했을 때 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잘못하면 완전히 소승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내리막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도인의 가르침은 반드시 이게 포함되어야 돼요. 도인은 학자가 아닙니다. 학자는 자기 의견을 갖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목이 달아나더라도 주장합니다. 유명한 갈릴레오 얘기가 있습니다.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대개 그때는 태양이 돈다라는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무래도 지구가 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뭐 그런 종교 재판 비슷한 게 있어서 너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목이 날아갈 거고 태양이 돈다라고 하면은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절박한 순간에도 네 소신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건 정확하지 않은지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더니 난 목이 달아나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도인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도인이 아닙니다. 도인이 뭡니까? 중생을 밝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내 말을 따르라 하는 게 도인이 아닙니다. 그시 그시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시 그시에 밝게 하고 즉 수기설법이 도인의 특징입니다. 수기설법은 학자처럼 고집하는 게 아닌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스승을 여러 해, 도인 스승을 모시면서 여러 해 그 삶을 쭉 지켜보고 그랬는데, 어느 때는 뭐 출가해라. 그러시고 어느 때는 출가하지 않아도 된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도인이 학자들처럼, 소신 있는 학자들처럼 시종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땐 출가가 살 길이다. 어느 땐 세상에 살아도 되느냐. 왜 이렇게 참 점잖지 못한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하고 여러 가지 좀 의문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십 년 공부를 하면서 절실히 깨친 게 서가열의 팔만 대장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49년 설법을 했지만 실로 한 번도 설법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설법한 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다. 중생들의 업장이다. 중생들의 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름에 따라서 설법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땐 아한부 법문만 해도 된다. 방등부 법문만 해도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수시로 내가 바꾸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의 질문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병투약, 그 병에 따라서 약을 투여하듯이 너희들이 알맞는 법문을 한 것이고 너희들의 업장에 따라서 달리 얘기한 것을 갖고 날더러 변덕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서열에도 말씀하셨고 우리 선생님도 나중에 그러세요. 내가 얘기한 것을 내 주장이라고 하지 마라. 도인은 주장하지 않는다. 공자님도 고집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난 네 가지 안 하지만 네 가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집이라고 그러셨어요. 공자님도 그러셨고 백박사님도 그러셨고 전 서가열에도 그럴 거로 봅니다. 그러면 수시로 기회주의자가 좋으냐? 기회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없애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알맞는 법문을 그시그시에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달마대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양무제가 내가 절을 많이 짓고 뭐 경도 많이 짓고 스님도 많이 배출했으니 공덕이 많다고 그랬더니 이제 무라고 그랬잖아요. 무라고 한 것은 수기설법이에요. 자기 주장이나 철학의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양무제의 그 고집, 잘난 척하고 티내는 그것을 깨트려주기 위해서는 그것은 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라고 얘기해야만이 그 잘난 척하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지. 아, 공덕도 있지. 그런데 그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태지와 태전 선수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태전 뭐 얘기가 좀 딴 방향입니다만 한태지가 당성 8대가 하고 천재입니다. 그래도 불교 싫어했어요. 불교에 대해서 바삭하게 압니다. 이건 한태지 선사, 아저 태전 선사한테 찾아가서 이제 골탕 먹이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세음 보살품 어려운 질문을 딱 하니까 웬만한 거 해석해 주셔도 되거든요. 해석해 주셔도 되는데 쌍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칼자루에 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쌍욕을 하셨을까? 그렇게 쌍욕을 하시지 않으면 그 진심을 닦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인 밑에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희 스승은 육두문자도 쓰시고 경우에 따라서 무섭게 호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부드럽게, 리즈너블하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지. 도인이 무슨 육두문자를 쓰셔. 근데 나중에 쭉 들어보니까 육두문자를 꼭 써야, 육두문자 써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업장이 강하더라고요. 예, 이 도인은 또 육두문자 쓰고 나서도 그대로 싹 풀어주시기도 해요. 이게 수기설법의, 도인의 수기설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몽주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한다. 갈릴레오처럼 하는 것은 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도인한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인의 말 속에는 금강에 나오죠. 즉 비 바람일 뭐라고 그래요? 심영 바람일 이런 단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얘기한 바람일은 너희들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냥 한 것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억지로 이름하여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금강에 여러 번 나오는 것은 도인의 특색이 이런 것이다. 수기설법이다. 그리고 난 할 말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너희들 병에 따라서 여병투약 약이 달라지는 말씀만 했을 뿐이다. 이걸 잘 알고 불경을 봐야 돼요. 조사어록을 보더라도 이 대원칙을 잘 알고 봐야 됩니다. 이거 잘 몰고 보면요. 달마대사가 양무제가 질문하는 것을 무, 일국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면 그 뒤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부귀영화는 다 쓸데없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치왕제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임금의 자리에 다 던지고 청정비국으로서 출가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 아직 그런 풍토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들이 제 보도도 우리 밝은 스승의 말씀에 의하면은 한국 불교를 점점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인데 늘 그저 행복하게 사는 얘기만 했지 대승의 마음을 제가 못 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국 발전을 위한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요. 이제 고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 발전 후에서 대승으로 돌아가지 않은 이제 그 밝은 스승의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말씀 드려도 좋다. 이런 결론 하에서 오늘은 그런 얘기, 즉 한국 불교 발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금강경 구분과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구분의 다음 주에 말씀으로서 제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수도에 여러 형태가 있다고 제가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도음은, 불교에 여러 가지 수료가 있죠. 참선, 염불, 주력, 또 뭐가 있습니까? 간경. 뭐 이런 네 가지를 의뢰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네 가지 형태가 있지만 참선도 그렇고 염불도 그렇고 이게 대승식으로 하느냐 소승식으로 하느냐인데 지금 염불이라는 것은 거의 맥이 없고요. 한국 불교문은 오로지 참선 그중에서도 간화선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화선이 하도 어려우니까 간화선 말하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래서 간화선 대신에 이제 명상 이라는 말을 도입을 하는데 명상하면 또 불교의 정통 거치도 않고 수녀도 오고 운동선수도 오고 신부도 오고 이러니까 명상이라는 말은 너무 불교적이 아니니까 참선 명상 이렇게 또 딱 붙입니다. 아, 참선이면 참선이지 참선 명상은 뭐냐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수도의 여러 형태에는 특히 이제 참선 중에 이제 염불이나 뭐 간경이나 이것은 수도의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한국에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참선인데 참선에는 이제 크게 조사선과 간화선으로 나누고 있지만 조사선, 간화선 다 마찬가지로 이 수도에는 이 대개 이제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눌러 참는 식이 있습니다. 이건 수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점잖은 사람입니다. 욕망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눌러 참는 식이에요. 스님들 중에서도 뚜렷하게 간화선도 하지 않고 염불도 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올라오는 욕망을 즉 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되니까 그것을 눌러 참는 식으로 수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눌러 참는 식이 어떻게 보면 수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또 눌러 잘 참기만 해도 성공을 하는 수가 너무나 많아요. 승지를 나오는 대로 다 발산하면은 재앙만 생기고요. 성공을 못 합니다. 근데 잘 참기만 하면은 큰 복이 오는 경우를 많이 보고 수도 오는데도 큰 깨침도 잘 참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욕, 욕을 참아라. 욕만 잘 참으면 성불할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참는 단어. 참는다는 단어가 참 그 수도 오는 데는 많이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눌러 참는 것이 수도의 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율을 파괴하고 싶어도 참어야죠. 극장 가고 싶어도 또는 꽃놀이 하고 싶어도 바칩니까? 참는 게 더 먼저예요. 그렇죠? 참고 난 뒤에 생각나면 바치죠. 이게 참는 게 수도의 제 1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에 가서 봤지만은 일본 그분 참 존경해요. 그러니까 산무 많이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이것을 다 극복했어요. 그래서 건강해서 장수하셨고 그리고 부자가 가난을 극복해서 부자가 되셨고 그리고 많이 배우는 사람을 존경해서 아는 게 너무나 많아서 경영의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이 갔더니 그 졸업생한테 준 데는 대인이라는, 그걸 제가 받아온 적이 있는데, 아, 그이는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니까 그이는 지식보듬도 지혜가 중요하다. 지혜를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종교처럼 해라. 우리 가르침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우리 대만의 불광사를 가서 참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배워온 것은 일본의 정경숙에 가서 많이 배워왔고 고노스케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깨우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질 못해요 정경숙. 왜 크질 못할까? 대단하신 분인데 아직 도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도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더 커야 됩니다. 커질지 안 커질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딸렸습니다. 근데 잘하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충국사라고 하는 분은 육조 해능대사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아주 국사입니다. 근데 이름이 충이라고 해서 충국사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점잖으신 분이니까 국사가 됐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눌러 참는 것을 수행의 원칙으로 삼으셨던 것 같아요. 눌러 참는 식으로 해서 결국 국사까지 되신 분입니다. 근데 백 박사님은 눌러 참지 말고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면 눌러 참고 참다 보면은 참는데 한계가 있대요. 그래서 결국은 폭발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참지 마라,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칠 때는 끝이 없습니다. 부처의 경지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은 참고 참다 하다가 우리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신수대사하고 충국사를 불렀고 그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측천부였습니다. 측천부였는데 결국은 여자를 보고 동하나 안 동하나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바치는 사람은 잘 견뎠고 참았던 사람은 안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 참으면 언젠가 참는 힘이 다 소진이 될 때에는 폭발한다. 그러니까 받쳐서 오면 영혼이 자기 것이 된다. 이런 가르침이니까 눌러 참는 것은 수도 중에서는 좀 안 좋은 방법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받치는 방법이 정통이다. 눌러 참는 것의 반대는 받치는 것이다. 이렇게 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오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해오는 것은 내가 부처라는 것은 이미 깨쳤다는 뜻이에요. 나는 본래 부처와 다름이 없다. 그렇지만 수도는 스텝, 당장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차츰차츰 수도 온다고 해서 해오 점수라고 이제 그렇게 참선은 문 중에서도 해오 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오 점수라고 하는데 요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부처라고 이미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감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검정콩 한가마에 흰콩 하나가 있을 때 어떻게 흰콩을 찾느냐. 저 검정콩 하나하나 주워내면 돼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신수대사의 식기가 있잖아요. 시시근불식 물사야진에 때때로 이제 콩 하나 집어내듯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방심하지 말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신수대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스타일의 수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해오를 하면은 불완전한 깨침이기 때문에 항상 미끄러 떨어질 공산이 항상 있다 그래서 해오하는 것은 진짜 도인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해오하더라도 이게 저는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식 안 만나면 금생에는 그냥 헛수고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지식 없는 그 불교 신앙인의 생활을 몇 년을 해봤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 완전 제로 썸이더라고요. 하나도 발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지식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떤 분인가를 막연하게 경전에 보면 뭐 신통도 내고 육신통도 하고 숙명통도 하고 이런 분이라고는 했는데 그런 비슷한 분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참 꿈인지 생신지 선지식을 만났는데 그러고선 거기에 어떻게 가서 몇 년을 공부하고 보니까 아 지금 무릎을 탁 쳤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제가 그냥 나무아미 타불이나 열심히 해서 내세의 극락세계에 가고 그런 일본에도 가장 잘 되는 게 그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가는 그 일본에서도 가장 잘 된다고 그래요. 수도에서 금세 깨치는 것은 안 된다.
손지식을 만나면은 몰라도 손지식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에서 내생의 극락세계 가자. 그 일본에서 가장 잘 되는 그 종파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도인의 가르침은 내생의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 육조단경에도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정말 서방 정토에 극락세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해능대사한테 물어보니까 있다고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경전에는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 극락세계 주장하시는 그 스님이 우리 BTN에도 계십니다만은 경전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 말이 옳습니까? 지금 해능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극락세계 없다. 마음속에서 10악. 10가지 악을 제하면 10만을 가고 8사를 제하면 8천을 간다. 마음속에서 모든 지업을 소멸하면 바로 그게 극락세계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해능대사. 그러면은 해능대사 말씀이 오라요? 서가열의 말씀이 오라요? 그럼 대개 서가열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가열의 말씀은 그것이 불소리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아직도 아리송합니다. 근데 해능대사는 분명히 산 부처님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능대사의 말을 따르는 거고요. 이게 내생이라도 정말 극락세계 가는지 이게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능대사식으로 금생에 수도해서 밝아지는 길을 택하는 게 좋은데 금생에 이제 밝아지는 길은 이제 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해오점수와 도노점수 그리고 도노돈수 세 길이 있는데 아마 가장 근기가 뛰어나서 금생에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을 도노돈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금생에 잘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갔다가다 한생 건너뛸 수도 있다. 아나함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건 바로 아라한을 얘기하는 금생에 바로 성불할 수 있다. 요런 가르침입니다. 근데 도노 점수를 나타내는 구절은 바로 신수대사처럼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보조 스님 얘기.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알지만은 습기만 조금 닦으면 된다. 이제 요게 이제 보조 스님의 얘기입니다. 도노 점수. 그래서 보조 국사는 요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해능대사를 도노 돈수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도노 돈수라고 보지 않는 게 깨쳐서 오조 스님으로부터 의발을 전수 받아요. 받고 한 15년인가 산속에서 고생을 잔뜩 합니다.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치긴 깨치셨지만 수도를 더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해능대사는 도노 점수입니다. 그럼 도노 돈수의 얘는 누구냐? 바로 서가열이에요. 서가열이는 금생에 실탈태자로 태어나서 그때는 본래 뭐 성불을 하시고 오셨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그때는 성불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출가하셔서 6년을 스승을 따라서 공부를 했습니다. 6년은 스승한테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나니까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6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 경전에 혼자 수행하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12년 만에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배를 만지려고 하면 등이 만져지고 그리고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초인적인데. 그래갖고 칡덩쿨이 몸을 감고 그러니까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과거에 누구도 나와 같은 고행을 해본 사람이 없을 거고 앞으로 그 누구도 나와 같은 고행을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몸이 아무리 아상을 죽이려고 몸을 핍박을 했지만 도통은 안 됐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우선 어느 날부터 유미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했다는 얘기 경전에 나옵니다. 몸을 일단 회복해야 되겠다. 이 몸을 회복하고 이제 깊은 참선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금생에 바로 부처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서가열입니다. 그리고 금생에 되셨는데 본래 준비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를 그대로 갖췄습니다. 저는 해능대사를 도노돈수라고 한국에서는 해능대사를 최고로 스님으로 칩니다. 바로 도노돈수했다라는 그런 신뢰로서 좀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해능대사 어디 계신지 아시잖아요. 조계산 뭐 어디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등신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보니까 제가 잘 못 봤는지 몰라도 30 이상 80종호는 아닌 것 같아요. 서가열에는 30 이상 80종호가 다 있죠. 근데 해능대사는 그 등신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살아있어요. 보존이 잘, 방부 처리 안 했는데도 그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강의하신 분이 있잖아요. BTN에. 그 현장에 와서 사진 찍어서 강의하는데, 아, 우리도 태평세월이 되면은 한번 가서 볼까 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부처는 내 마음속에서 찾아라. 이런 가침이기 때문에 부처를 찾으러 거기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기회가 되면 다라이라마 존재를 한번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해능대사는 그러고 보면 금세 서가열애처럼 투철한 것 같지는 않고 역시 돈의 점수 쪽이 아닌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조스님은 본래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근데 용료는 바로 금생에 성불한 분입니다. 그게 법화경에 나와요. 금생에 바로, 근데 성불을 여자 몸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즉시에서 남자로 싹 바꿔요. 여자로서는 안 되는 모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여성들은. 남자로 싹 바꾸면서 금생의 성불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생 성불은 용료하고 서가열에 밖에 없다. 그리고 다 내생으로 이어지는데 해능대사도 역시 당생 성불자가 아니라 말년에는 성불하셨을 것 같아요. 깨치셨다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고생이 끝나고 법을 피시면서 말년에 도가 무르익었을 때는 아마 부처님의 경지가 되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저는 30 이상 80종호가 딱 생겨야 진짜 부처지 겉으로는 뭐 그냥 도인 같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깨쳤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진짜 성불했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깨칠 때면 모습도 완전히 부처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고 뭐 점잖고 자비심이 넘쳐오르고 인격자처럼 보이고 이래야 진짜 깨치니지 겉으로만 깨쳤다고 진짜 깨치지 않으면 말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가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61년도부터 불교를 했는데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그 조계소에 그때 강당이 뒤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굉장히 커졌죠. 그때는 거기 한 50평밖에 안 됐어요. 50평밖에 안 되는 조계소 뒤에 강당에 큰 스님들 지금 소홍스님, 뭐 관응스님, 청담스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 가서 강의하셨던 때입니다. 거기 가서 부지런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교에 대해서 심취했고 연구하고 싶고 도인이 있으면 여쭤보고 싶었던 욕망이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학 선원장이라고 해서 동국대학교에서 그런 보직이 있었습니다. 거기 선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종정 스님을 지냈던 소홍 스님이 선원장으로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청정 비구로서 출가해서 좌탈 임망하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백양사의 조실로 계시다가 그대로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던 종정 스님 중에서 유일한 아주 동진 출가하시고 아주 청정 비구로서 근데 그 학력도 좋으셨어요. 그때 고보를 나오셨는데 자기 이제 경성대학을 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뭐 어떤 바람이 들어서 출가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상이 참 자비로웠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출가해서 스님이 된다면 저분 밑에 가서 좀 상좌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는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출가해서 상좌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분하고 한번 대학생들하고 같이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할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도노 돈수라는 주장을 피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성철 스님이 도노 돈수라는 그런 주장을 피신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시죠? 예, 성철 스님 도노 돈수, 지금 한국 불교의 주류는
성전 스님 같은 큰 스님이 도노돈수, 그러니까 다 도노돈수예요. 심지어는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 성전 스님은 도노돈수만 주장하시다 보니까 도노 점수를 주장한 보조 스님을 볼기를 친다는 얘기까지도 하셨을 정도로 보조 스님은 엉터리다. 도노돈수가 서가열의 참뜻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근데 서가열애가 도노돈수라고 하셨을까? 그러면 도노점수라고 얘기하신 보조스님은 과연 틀린 것일까? 전 왜래? 그게 보조스님이 말씀하신 도노점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떠나서 해오점수가 더 맞는 것도 같아요. 도노도 어렵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해오. 아, 내가 부처인 거라. 머릿속으로 웬만하면 금강경강이 잘 들으면 알아요. 알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닦아나가면 삼아승 기겁이라는 세월이 걸리면 부처가 된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으냐. 저는 이쪽인데 저 같은 시골에선 조계종에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다 이것도 발 못 뻗치고 이게 지금 주류를 찾아오고 있어요. 딱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다른 스님은 끽소리도 못하고 서웅 스님까지도 도노돈수를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웅 스님한테 제 학생 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용감하게 아무리 봐도 제가 깨쳤다고 하신 큰 스님이 많은데 큰 스님이 외모도 30 이상이 생기지도 않고 80 정도도 생기지도 않는 걸 봐서는 바로 부처가 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깨쳤다고 어디 다 부처입니까? 깨쳤다고 어디 전생을 번외합니까? 깨쳤다고 해서 어디 인격자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노돈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맥락하고 생각을 했던 거 봐요. 서홍 스님은 우리보다도 한 30년 가까이 위입니다. 새카만 대학생들이. 근데 그때는 대학생들 불자도 드물었던 거예요. 그 대학생들이 마치 지들이 뭘 안다고 큰 스님 앞에서 도노돈수가 뭐 잘못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참 괜찮은 게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껄끄러웠더니 아유 자네들 공부 참 잘했네 칭찬을 오히려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도인은 학자처럼 주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도인은 수기설법이다. 그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알맞는 법문만 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래서 백박사님도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했지만 이건 내 주장이 아니다. 중생의 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서가열애는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은 난 하나도 설법한 게 없다. 여병투약, 병에 따라서 약을 투여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런 얘기하셨으면 여기 딱 들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할까가 나왔어야 돼요? 안 나왔어야 돼요? 그럼 요거 할 땐 요게 정신 팔리고 저거 할 땐 요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시험을 쳐도 항상 성적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걸 지금 되살펴본다면 서가열애면 도노돈수라는 지금 서가열애면 주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가열애가 얘기하신 것은 주장을 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업장에 알맞는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필요할 때 어느 때는 도노돈수다. 또 사람에 따라서 아 도노점수가 맞다. 서가열애가 왜 변덕이 많으냐 이러실 수 있죠?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도노돈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면 도노돈수라고 그래 실감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보조스님 같은 분이 후생에 왔다면 서가열애 왔다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도노점수가 맞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해도 주장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유명한 황의정승의 말을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거기는 종들이 싸웁니다. 한 종이 와서 황의정승한테 정승으로 있었지 않았겠죠. 사정을 합니다. 지가 서로 다툰데 지가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자네 말이 옳으네. 그랬더니 그 싸우던 종이 또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고 내 말이 옳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네 말이 옳아.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이 보고 당신은 줏대가 없어. A가 와서 주장하면 그 말에 손 들어주고 B가 와서 주장하면 손 들어주고 하나를 분명히 밝혀야지. 다음은
말이 돼요. 그랬더니 그래 자네 말이 옳소. 그랬던 얘기가 있죠. 근데 이게 주택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네가 보기엔 그게 옳게 보이니까 그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도인의 설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도인을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오랫동안 모셔봤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가열의 같은 분은 주장이 없어요. 그 사람이 알맞는 그 사람 마음을 펼게 해주고 그 사람을 밝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면 그 얘기만 하실 뿐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금강경에도 즉비 바람에 심형 반야 바람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거 아시죠? 이 도인은 하나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진리의 길을 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스님들이 많죠. 근데 그것은 도인의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칼이 나한테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지금 집 한국은요. 어느덧 도인 스타일이 되지 않고 도노 돈수가 아주 수도에 전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도노 돈수라고 그러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금생에 부처가 되겠어요? 좋죠. 그 말은 시원하고 좋은데 이게 말은 잘 안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도노 돈수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아, 금생에 확실히 깨쳤다. 이 정도가 돼야 도인 대접받지. 뭐 몇 년 걸려서 난 천천히 할 거야 이랬다간 넌 엉터리다 이렇게 찍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극단주의자가 판을 치는 것이 한국 불교가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 근데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밝은 스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늘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눌러 참는 것은 성실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해오 점수는 도통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고 이제 도노 점수는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바른 아주 도인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노 돈수는 난 무식업으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노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 다 요것도 윤회입니다. 요것도 윤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최후신입니다. 서가열은 또다시 윤회라는 겁니다. 어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다 윤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뒤에 한국불교 발전으로 해서 대승으로 돌아가시는 선지식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최고의 가치, 최고 훌륭한 가르침 좋죠. 그대로 해서 금생에 다 성불하고 금세 윤회를 끊고 이러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과연 쉬우냐. 근데 그 길로 가다가 보통 평범하게 사는 길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근데 지금 한국불교가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는 밝은 스승은 한국불교를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대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불교와 선지식의 불교를 대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금강경 읽듯이 우리 선지식의 불교는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우리나라 불교 특히 조계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태고종도 역시 소위 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그 수행의 목표도 역시 견성성불이고 역시 견성성불은 동일합니다. 근데 수도법은 도노 돈수법을 여기는 깨치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자, 근데 우리 제가 스승께서는 굉장히 엄해요. 지금 성철스님 같이 금생에 도통을 내니까 좌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간화선 화두창고에만 올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욕망을 다 지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와도 안 만나줍니다. 성철스님 대통령 와도 안 만나줬다는 얘기로 유명합니다.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속이 넓죠. 아, 역시 성철스님답다.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노 돈수법이 아닙니다. 깨침이 다가 아닙니다. 다 받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 여기는 깨침만 최고고 세상에 부귀영화는 우습게 알기 때문에
반드시 삭발 출가를 해서 가족과 인연을 단절해라. 그리고 이게 단체로서 조계종 같은 데는 상하가 있고 뭐 저 공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대승이 아니라 소승이 되어야지 있고 이제 그 승가의 행복 또 개인의 행복 도노돈수수 깨치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하고 윤회도 없고 그렇게 봅니다. 이제 결국 소승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좀 보충하기로 하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는데 아마 이렇게 해도 한국 불교가 잘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점점 승려 너무 참 승려가 되는 수가 자꾸 줄어들어요. 신도 수가 줄어들어요. 캐도릭도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방향을 해고 지금 대만의 불교를 벤치마킹하거나 따라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